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고 있죠. 이를 위해 진정성 있고 꾸준하게 환경 마케팅을 진행 중인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리스타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탄생한 현대자동차의 리스타일은 자동차와 패션의 이색협업을 통해 업사이클링 트렌드를 전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버려진 것은 가치가 없다는 편견과 패션과 자동차는 융합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매년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 및 업체와 함께 자동차 폐소자와 패션을 접목한 의상을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죠. 2019년에는 맨하튼에서 마리아 꼬르네오와 협업하여 자동차 폐가죽 시트를 활용한 의상을 선보였고 2020년에는 6명의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와 힘을 모았는데 자동차 폐가죽 시트에 국한하지 않고 안전벨트, 에어백, 유리 등의 소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2021년에는 파리의 레클레어, 서울의 분더샷과 협업하였는데 영화배우 베도나 구교환 외에도 세계 최초 가상 패션 모델 슈드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었죠. 2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리스타일은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모스키노 그리고 아디다스의 디자이너로 활동한 제레미 스카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패션계의 선구자, 악동, 제프 쿤스 등 수많은 별명으로 불리며 언제나 신나고 독특하며 파격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WLDO 채널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그가 미니어처 마네킹을 활용한 떼하트, 들라모드 전시회를 펼친 내용을 다루기도 했죠. 그리고 제레미 스카는 여러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다양한 친분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특히 셸과 매우 친합니다. 사실 그는 얼마 전 현대자동차의 월드컵 캠페인 Call of the Century에서 저지 디자이너로 참여하기도 해서 이번 협업이 처음은 아니에요. I was really excited when Hyundai asked me to do this restyle project. I was very excited and inspired by all the R&D and the work that Hyundai is doing to create recycled fabrics from car parts. Really just instantly I was inspired and I had this whole vision and this idea and I could kind of see it as a whole collection and all the elements and how they would look and immediately seemed very like 개인적으로 그의 반항아적인 패션 스타일이 이번 리스타일에서 얼마나 파격적인 스타일로 표현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인터뷰 곳곳에서 디자인들이 엿보이지만 친환경 소재와 더불어 버려진 자동차 사이드미러, 안전벨트, 전선, 테일라이트 등을 활용한 볼드하고 아방가르드한 컬렉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그의 패션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현대자동차의 혁신성 가치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얼마 전 제레미 스캇은 개인 SNS 채널을 통해서 10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모스키노를 떠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와 협업한 프로젝트가 다시 또는 새로움을 뜻하는 리와 패션을 뜻하는 스타일의 합성화라는 점에서 제레미 스캇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레미 스캇 외에도 이번 리 스타일에는 황금 의족으로 유명한 로렌 바서가 모델로 참여했습니다. 독성 쇼크 증후군으로 인해 두 다리를 절단한 그녀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루이비통 등 럭셔리 브랜드의 패션 모델로 활동 중이에요. 그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다양성에 대한 의지와 메시지 역시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올해 리스타일은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성수 AP 어게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제레미 스캇의 디자인 외에도 국내 오화진 작가가 자동차 폐 자재를 설치 미술로 표현한 나다라타와 헤드라이트 마네킹 및 우경미 대표와 그의 동생이 이끄는 마이알레의 조경 작품 그리고 이끼를 활용한 김준혁 작가의 작품과 리스타일 아카이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및 재활용 소재로 제작된 굿즈 역시 구매할 수 있으므로 아래 게시글에 있는 사전 예약 링크를 통해 꼭 한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부품과 친환경 소재들이 제레미 스캇의 드레스로 재탄생하는 브랜드 필름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이노션과 영국의 3D CGI 전문 업체 빌더스 클럽이 함께 작업한 풀 3D 영상이에요.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전기차 라인업을 상징하는 파라메트릭 픽셀을 표현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